그러면 우리 한번 이상한 거면 다시 하나 더 먼저 알아. 포장하는 거 내가 너무 무더우니까 막 떨어지듯이 애들이 자질을 보고 싶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당근이니까 다시 따뜻하게 이렇게 사용 다시 내가 너무 만지작 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잘 먹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마법의 페스토를 만들었죠. 마법의 페스토, 마법의 고스페스토. 이거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페스토. 여기다 뭘 넣냐면 고스페스토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견과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 아몬드 쿠키 그걸 가지고 크림치즈 좀 넣고 그 다음에 허브솔트 허브솔트를 넣은 다음에 갈았어요. 기름 넣고 그랬더니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고수 호불호가 빼먹는데 빼놓고 먹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. 그 고수 향이 나요. 고수 향이. 근데 윽 이 맛이 아니고 우흠 이 맛이에요. 역시 요리는 창작도 중요하고 다른 거랑 같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맛있어 맛있어. 여기다 치즈 올릴까 하다가 빨리 먹고 집에 가야 돼. 내가 고수를 이렇게 먹을 줄이야. 이제 고수에 입문하나요?